오늘 낮 12시 58분쯤 강원 인제군 기리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인제 양양 터널 내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각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 등 10명이 다쳐 속초와 강릉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사고 지점 인근에서 한때 차량 혼잡을 빚었습니다. 사고가 난 인제 양양 터널은 인제군 기림면과 양양군 서면을 잇는 길이 11km 규모의 국내 최장 도로 터널입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